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수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기업을 모셨습니다. 세부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 처음으로 보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만큼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많이 아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불편함을 그 초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이 당하셨을 겁니다. 그런 그 고민들을 오늘 햄랩스의 옥형석 대표님과 같이 풀어보시죠. 옥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그 시청자를 만나시면서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햄랩스 대표 옥형석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 기업 소개부터 이렇게 좀 해주시죠. 네. 네, 저희 햄랩스는 세무법인 해움의 텍스텍 연구소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세금 처리를 쉽게 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세무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해움랩스. 네. 굉장히 발음 보기도 어렵고 그랬는데요. 네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거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희가 사실 이제 해움이라는 회사가 저희 세무 서비스의 이름인데요. 네네. 혹시 그 윤동주의 별내는 밤에 나오는 숫자를 세다? 생각하다라는 우리말입니다. 원래는 이게 해움이라는 게 이제 명사형인데 이제 이게 좀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해움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창업자나 사업자들을 뒤에서 잘 돌봐주거나 챙겨주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는데 네네. 그런 말이 해움이라는 뜻과 잘 일치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해움이라는 서비스명을 사명을 만들었고요. 네네. 그중에 저희 해움랩스는 이제 세무법인 해움의 텍스텍 연구소니까 조금 어색하지만 네네. 우리말과 영어를 붙여서 해움랩스라는 이름을 만들게 됐습니다. 회사 설립 언제 됐죠? 저희가 이제 17년도 정도에 설립을 해서요. 아유. 지금 한 7년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네, 7년 동안 네. 그 회사의 브랜드의 어떤 명칭대로 지금까지 그 기업들을 잘 돕아가지고 네네. 이런 해움의 목적을 실현될 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네. 저희는 이제 사업자들, 창업가들이 정말 소중하고 힘든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창업가를 뒤에서 잘 돌봐주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어요. 네, 처음에는. 그런데 네, 네. 이제 뭐 우여곡절로 많았지만 지금은 예전보다는 그래도 이제 고객들 중에서도 저희 팬도 좀 생기고요. 저희의 진정성을 좀 알아주는 분도 좀 생기고 세무 사무원이나 이제 세무사님들도 단순히 이제 해움이라는 브랜드가 단순히 세무 플랫폼이 아니라 정말 세무사들과 힘을 합쳐서 창업가를 잘 돕는다는 생각을 좀 이해해 주시는 분도 생기기 시작해서 그게 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쪽 분야에 종사하시고 또 네, 뒷받침해 주신 입장에서 네. 세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도 이제 어떤 스타트업을 하기 때문에 네네. 세무 업무를 직접적으로 처리를 하거든요. 네네. 이게 사실 까다롭고 잘 알기도 힘들어요.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세금 문제를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네네. 저는 이제 사업에 신경 쓰고 싶거나 이제 기술을 개발하고 싶지 이 세금 문제는 누가 좀 알아서 이렇게 절세도 잘해주고 네네. 좀 신경 안 쓰게 해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조금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 도움을 얻게 됩니다. 네네. 참 어렵고 좀 까다로우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그냥 신경을 안 쓸 수도 없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전문적인 이렇게 플랫폼 가지고 이렇게 그런 것 궁금증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기업을 일구신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네. 우리나라 세무사분들 전적으로 믿어도 괜찮습니까? 이제 처음에는 세무사가 단순히 세금 신고를 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냥 세금 신고를 하는 기능적인 일로 생각해서 처음에는 저는 AI 세무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AI 기술을 연구한 엔지니어니까.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세무 생태계를 좀 이해하면서 단순히 세무사라는 분이 단순히 세금 신고를 해주는 기능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네네. 우리나라에 있는 약 한 300만 있는 중소기업들을 뒤에서 잘 돌봐주고 챙겨주는 전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런 진정성을 다 가지고 계시다. 특히 세무사님들은. 네네. 그래서 이제 다만 이런 진정성을 가지고 계시는 것에 비해서 너무 인건비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기장료는 오르지 않거나 네네. 개업하기가 쉽지 않다든지 이런 애로 때문에 세금 신고에 애로를 겪고 계시지 저는 세무사무원들이나 세무사님들이 좀 더 창업가를 잘 돌보고 싶거나 이런 네네. 전문가적인 이런 자긍심이 되게 있다는 게 되게 깊이 감명을 받았거든요. 네네. 뭐든지 부도지표라든가 얘기할 때
이 세금 내는 것만큼 정확한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비즈니스라든가 창출되지 않습니까? 경제활동적인 측면에서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세금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네. 세금이라는 게 단순히 세금 신고도 있지만 이제 기업들의 금융이나 재무 데이터를 잘 처리하는 것도 세무사의 역할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은 찾을 수 있는 전문가가 회계사나 이제 변호사분이 계시지만 사실 이제 소상공인들이나 사업자들한테는 세무사님이 많은 그런 역할을 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세무사님이 하시는 많은 역할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이나 이런 이제 기업의 중요한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뭐 세무사님들도 이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추가적인 컨설팅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기회도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챗 GPT라든가 IT를 결합시키는 이런 거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늦게 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네. 어떻게 보면 오늘 그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런 그 이렇게 접목시키는 이런 어떻게 보면 창업 동기라 할까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LG전자 기술원에서 네네. 일을 하다가 엔지니어로 네네. 일을 하다가 네네. 저는 회사에서 이제 학위 파견 과정을 제 모교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위 파견 과정 중에서 제가 사실은 와이프가 아까 세무사라서요. 네네. 와이프 그때 개업을 했을 때거든요. 네네. 그때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어요. 저는 엔지니어니까 AI 세무사 가능하지 않을까? 단순히 세금 신고하는 일이니까 단순히 네네. 이제 그때가 이제 구글 알파고가 나왔을 텐데 네네. 가능하지 않을까는 호기심으로 제가 실험실 후배들이랑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어요. 사실 처음에. 근데 이제 제가 깊이 알면 알수록 이 세무란 업무가 단순하게 신고하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창업가들한테 뭔가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하고 정보를 받고 처리하는 역할. 네네. 그러니까 대표님들이나 사장님들이 데이터를 딱 맡겨 주시지 않거든요. 네네. 그냥 알아서 좀 처리하게 이렇게 주시면 네네. 그걸 달리 확인하고 또 이런 일들을 다 세무사님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세무사라는 일이 조금 더 창업가를 돕는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더 이제 어떤 보람된 일을 좀 하고 싶었는데 저는 창업가를 좀 돕는 일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네. 아마 이 프로그램 취지랑도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소기업들이나 소상공인이 다양하게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돌볼 수 있을까?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세무사나 세무사무원들이 우리나라에 한 세무사가 한 우리나라에 한 15,000명? 15,000명 정도. 예, 네. 세무사무원들이 한 4에서 5만 명 정도 됩니다. 네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창업가를 잘 돌보는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들을 좀 더 잘 돌보게 하려 그러면 네네. 뭔가 조금 더 좋은 도구나 자동화나 이런 뭔가 혁신을 좀 도와드릴 수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 서비스를 더 세무사분들이 찾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요. 네. 직접 업무를 하시는 입장에서 사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서비스가 이제 세무사를 돕는 서비스인 측면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 이제 해움의 지점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이런 생각에 창업을 잘 돌보려고 하는데 뭔가 IT적인 기술이나 혁신이 좀 필요하다고 하던 세무사님들이 저희 해움의 네트워크에 좀 참여해서 네네. 같이 혁신을 하려고 많이 저희가 홍보도 하고요. 네네. 그런 분들 많이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지금까지 그 만족도 세무사분들이 해움랩스에 네. 이렇게 그 협업이든 네네. 또 어떤 형태든 같이 이렇게 했을 때 지금까지 만족도 어떻게 나옵니까? 네. 네네. 저희 서비스의 만족도는 일단은 이제 세무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이제 우리 서비스는 고객이 얼마나 좋아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저희는 이제 고객의 만족도를 NPS라는 지표, 네네. 고객 순추천 지수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네네. 이제 그 지표를 가지고 얼마나 우리 서비스를 고객이 사랑하는지를 보는데요. 저희 서비스의 NPS가 한 69점 정도 나옵니다. 그 지표는 순추천 지수인데 애플, 네. 뭐 이케아, 삼성 같은 유수의 서비스보다 훨씬 더 높은 지수고요. 네. 국내에서도 은행권들이 한 10점에서 20점 사이 정도 네네. 나오는 지표니까 네네. 저는 고객들이 저희 서비스에 충성 고객이 생겼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저희 이제 지점에 참여하는 세무사들이 많이 생겼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저희 서비스를 고객도 좀 사랑해주고 있고 저희의 생각에 좀 동참하는 세무사님들도 많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네. 저희는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지금 초창기 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요.
이런 혁신적 서비스 요 내용을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저희가 이제 처음에 가장 이제 중점을 둔 거는 사업자들이 뭘 원하는가였어요. 세무 서비스에 뭘 원하느냐. 네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세무 서비스는 대표님들한테 알아서 챙겨주는 서비스다. 네네.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그러면 알아서 챙겨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알아서 챙겨주는 비서 같은 서비스를 만들려면 그에 필요한 기술을 저희가 이제 세무사님이 공급해야겠다 네네. 생각해서 저희가 최초로 챗 기반의 자동화 봇들을 네네. 만들어서 이제 세무사님이랑 잘 창업자를 잘 도와주게. 네네. 그러면 어쨌든 알아서 일을 막 처리해주고 그리고 보고서를 잘 만들어서 보고해드리는 이런 챗 기반의 IT 서비스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네네. 이렇게 하니까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기존에는 뭔가 내가 일일이 뭔가 지시하거나 도구를 써야 되는데 알아서 잘 해주면서 소통도 편하고 상담이나 전화나 뭐 메일이나 카톡도 다 편하면서 딱 원하는 형태의 결과물을 보고서처럼 잘 딱 받을 수 있으니까 네네네.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헬무랩스를 딱 옆에 인공지능 것처럼 딱 두고 딱 해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 창업하시는 분이 딱 물어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답이. 네. 근데 요 답이 나올 때 요게 공신력은 얼마큼 정도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국세청에 허가하고 있는 내용인지 인정하고 있는 건지 요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네. 아니면 단순히 참고 지표로만 들어가는 건지? 네. 네, 이제 저희 서비스가 이제 크게는 이제 두 가지는 하나는 재무 서비스 같은 네네. 거죠. 그러니까 뭐 회계 데이터를 매출 데이터를 조회 한다든지 이런 보고서 서비스는 이제 저희가 신뢰할 수 있게 정확하게 제출을 해드리고요. 네네. 이제 세무 서비스는 저희가 바로 직접적으로 이제 고객한테 제공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전문가의 검토. 아, 그러니까 저희가 네네. 이제 세무 서비스를 통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게 이제 책임도 져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네네. 또 세무사님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는 바로 저희가 뭔가 세금 결과를 처리하자는 서비스는 아니고요. 네네. 왜냐하면 세무가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는 100% AI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어떻게 하면 세무사님들이 꼼꼼하게 누락된 세금이나 절세를 잘 챙겨들 수 있을까? 네네. 라고 조금 더 도와주는 도와줘서 그 결과가 고객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그 지금 각대에서 어떻습니까? 이걸 이용했을 때는 최근에 세금 환급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각대에서 이렇게 보면 헤어랩스도 세금 환급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쓸 거로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제 세무법인의 해운의 전문가들이랑 같이 이제 그 고민한 문제가 바로 그 문제인데요. 저희가 그 경정 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이제 세법이 계속 바뀌고 그다음에 공제나 지원 혜택이 바뀌기 때문에 혹시 이제 세금에서 누락된 거나 못 받은 게 있으면 조금 다시 받아갈 수 있는 제도가 경정 청구라는 제도인데요. 네네. 저희 내부의 전문가들이 의문을 가진 점은 이제 대기업이나 이제 큰 기업들은 이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서 뭐 김앤장이나 삼미래계 같은 대형 로펌을 통해 가지고 약 1년에 3조에서 4조 정도를 세금을 돌려받고 있더라고요. 규모가 크네요. 예, 물론 대기업들도 세금 환급은 내부에 사무팀도 있고 또 회계법인을 이용해서 하니까 잘 했겠죠. 네네.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또 세법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누락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누락될 수 있으니까 또 이제 뭐 다양한 로펌이 또 누락된 게 있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서 환급을 받아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전문가 분들이 이게 소기업들은 그렇다면 이런 누락된 거나 지원 혜택을 잘 받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실제로 소기업들, 예를 들어 치킨집 사장님이나 아니면 뭐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회계사분들이나 세무사님이 해주기에는 생산성이 안 맞아요. 네네네. 그걸 분석하려고 하면 이미 가가지고 질문도 하고 데이터를 받고 그다음 분석을 했다가 만약에 환급금이 나온다 하더라도 또 신고서를 만들어서 다시 국세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 한 800만, 900만 있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진짜 환급의 대상이 되는지 경영청구라는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알 길도 없고 알 수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제 IT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정말 사업자를 위해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술을 한번 개발해보자 라고 하시더라고요. 회계사님이나 지인들은 이거 불가능하다. 회계사분들이 1, 2주 분석하고 또 이걸 해야 되는 게 정말 IT로 가능하냐?
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어쨌든 계속 같이 협업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경영충무라는 제도를 조금 더 세무사님들이 진짜 싼 비용으로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해움의 더낸 세금이라는 서비스고요. 저희가 네. 이거를 이제 국내 최초로 사업자 대상의 세금 환급 서비스, 세금 진단을 무료로 해주고 혹시 누락된 거나 뭔가 못 받은 지원금이 없는지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저희가 재작년 7월 정도에 최초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서비스를 네. 왜 기업만 중심으로 하냐? 네. 지금 1인 기업도 많고 네. 종합소득세 내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야 세무사에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협조를 받지만 우리는 완전히 노출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좀 한번 더 낸 세금 서비스를 이용해 보자. 이게 일반 개인들 입장이 더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런 대목을 좀 대표님 안 느끼셨습니까? 일단 저희는 일단 이제 회사 자체가 저희는 이제 네. 저희는 좀 창업가들을 좀 돌보다는 의미로 생긴 회사라서 네. 이제 사업자들 대상으로 환급 서비스에 조금 주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개인들 대상의 네네. 세금 환급 서비스는 그러니까 프리랜서 대상이죠. 네네.는 저희는 아직은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신통방통한 서비스인 것 같아요. 네. 이거 뭐 옥 대표님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경영청로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고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세무법인 해운의 전문가들이 우리 회사는 우리 해움이라는 서비스는 이제 창업가들이 얼마나 절세를 잘해주거나 돕는 서비스인데 네네. 이런 경영청구라는 혜택이 대기업들만 받는 게 조금 이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도 이런 혁신이 뭔가 대기업 위주가 아니라 소기업이나 소상공인한테 같이 돌아가는 게 의미인이라고 생각해서 같이 참여를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때는 초기에 반응이 좋아가지고 이 VC라든가 이런 자금이 많이 투여되지 않았냐. 그만큼 네네. 기대가 높으니까. 네네. 지금보다도 미래가 높으니까. 네네.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창업가를 잘 뒤에서 돕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어요. 네네. 그래서 특히 세무 생태계랑 같이 협업하면 그 일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IT 인력을 유지하거나 저희 해운랩스 같은 이런 연구소를 유지하는 건 되게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최근에 이제 작년에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저희 자체 힘으로 계속해서 어쨌든 저희 서비스를 고객이 사랑해 주니까 지속적으로 매출을 일으키면서 그 매출로 계속 R&D에 투자하는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네네. 생각보다 이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저희가 한국 투자 파트너스, 네네. 스톤브리지, 네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기업은행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약 한 120억 정도? 네, 앞으로 이게 VC라든가 이런 계획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향후의 미래의 연구 계획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것 아니십니까? 네. 그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투자자 유치를 받은 건 이제 투자자들의 신뢰를 좀 얻어서 네네. 저희도 이제 좋은 세무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 의무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 최근에 저희가 작년에는 아기 유니콘이라는 그 국가에서 선정한 이제 예비 유니콘 같은 아기 유니콘으로 선정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조금 더 지금은 투자보다는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매출이나 성장, 네네.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무 서비스뿐만 아니라 저희가 일반적인 B2B SaaS라고 부르는 재무 네네. 서비스 네네. 쪽으로 조금 확장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사실 이제 대표님들은 세무랑 재무, 뭐 경리란 업무는 거의 같이 하는 업무인데 되게 힘들어하시는 업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대표님들 사업의 현금 흐름도 좀 도와두고 조금 CF 역할로 좀 더 확장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움랩스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기 유니콘 해가지고 이렇게 정부에서 주는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국가에서 해주는 다양한 서비스를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받았는데요. 네네. 저희가 이제 아기 유니콘 사업이라든지 또 저희가 데이터스타라는 저희도 네네. 이제 기업의 금융 데이터를 다루니까 데이터스타라는 기업에도 선정이 됐었는데요. 조금 저는 나라도 케어를 해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네네. 단순하게 그냥 지원금만 주는 게 아니라 뭔가 좋은 정책이 있으면 알려주기도 하고요. 네네. 저는 되게 좋은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챗GPT라든가 이렇게 되면 세무와 챗GPT 그래서 내가 무슨 챗GPT라든가 뭔가 이렇게 해서 한 달에 월 이렇게 이용료를 내면 세무도 그와 관련돼서 이렇게 좀 물어볼 때마다 착착착 이렇게 되지. 그러려면 여러 가지 그
학습 과정에서 세무 데이터가 많이 입적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선도해 나가시니까 그런 네네. 책임성, 더더구나 네. IT 전문가시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뭐 챗GPT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답을 좀 만들어줘요. 환각이라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는 챗GPT를 어떻게 쓰냐고 하면 이제 저희 세무 전문가나 세무 사무원들이 저희가 한 6, 7년 정도 이렇게 학습한 실제로 고객 상담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네네. 저희가 이 데이터를 저희가 데이터도 또 믿을 수 없어가지고 한번 정제를 했어요. 왜냐하면 세무 사무원도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네네. 조금 더 전문가가 한 번 더 정제를 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챗GPT에다 학습을 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걸 어떻게 쓰느냐. 일단은 저희 만든 챗GPT는 신뢰할 수 있다는 표식이 나와요. 출처가. 네네. 보통 챗GPT에 물어보면 출처가 나오진 않거든요. 네. 저희가 만든 챗GPT는 이거는 해움이 만들어서 만든 앱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습니다. 라는 출처가 나오고요. 네네. 또 저희는 이걸 어디다 쓰고 있냐 그러면 저희 서비스는 저는 비서형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네. 해움은. 네네. 대표를 잘 챙겨줘야 되니까 초점이 좋은 비서가 돼야 되거든요. 네. 대표님들은 대부분이 바쁘시고 또 잘 업무 처리를 잘 안 해주세요. 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봐요. 그럼 대표님들이 막 질문을 하거나 할 때 그럼 저희 세무 사무원들이 잘 답도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해움에 이제 그리핀도르 팀이라고 있습니다.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리핀도르 네네. 팀인데 이분들은 이제 다 유감맘들이세요. 그러니까 마법사에 나오는 그 네. 기숙사처럼 이분들은 풀 재택을 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아, 네네. 이분들이 전부 다 이제 다 숙련된 경력자들이니까 세무사님들만큼 아주 숙련된 세무사무니까 대표님한테 잘 알려줄 수 있는 경험은 계시거든요. 네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은 아기도 봐야 되고요. 한번 우유도 먹여야 되니까 잠깐 비어 있는 시간을 누가 메꿔주면 좋은데 제가 이거를 챗GPT가 좀 메꿔주려고. 아. 그러면 이제 또 이게 어떤 의미냐고 하면 챗GPT도 정답은 아닐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 그리핀도르 팀원이 한번 아기 우유를 먹이고 오면 GPT가 답을 미리 해놨겠죠. 네네. 혹시 잘못됐으면 이분이 다시 수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럴 리가 났는데 네. 수정을 해주면 딱 사진까지 보면 그 챗GPT 서비스 볼 때 수정까지 가는 건 아직까지 좀 초창기 가야 될 길이 기술이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네. 지금 기술이 아니고 네, 상당히 굉장히 선도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세무 사무원분이 오빠는 앞에 답이 설령 좀 잘못됐다 그러면 다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네네. 그러면 요 내용들을 저희가 다시 학습을 하는 거죠. GPT가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만든 이제 GPT가 챗GPT가 말하는 답들이 계속 좀 트레이닝을 좀 저희 세무 전문가들 생태 안에서 계속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저희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해서 답은 나오지만 바로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이렇게 수정하는 것은 아직 그렇게 쉽지 않은 기술이다 생각하는데요. 뭐 바로 즉각적인 수정은 아니고 하지만 이제 네네. 앞에 있던 말들을 다른 세무 사무원이나 네. 세무사님이 수정을 하게 되죠. 아, 이 말은 아니고 다릅니다 하고 하게 되면 네네. 저희가 그거를 알고 GPT로 다시 학습을 다시 시키는 구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움레스의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네. 아니면 특별히 지금 회사 입장에서 뭐 벤처 캐피탈이든가 이런 쪽에 좀 이렇게 하시고 싶은 얘기 네. 그리고 나머지 본질적 문제는 다음에 한번 꼭 모실게요. 네, 네,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보시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움은 창업가들의 꿈을 돌보려고 설립된 회사고요. 특히 이제 세무법인 해움과 함께 조금 더 대표님들이 좋은 세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재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IT 인프라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해움랩스의 옥형석 대표님과의 인터뷰 어떻게 느꼈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 이런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보다도 앞으로 기대가 많습니다. 아마 이 기업이 한국의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또 세금 문제는 국제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가 갖춰 있기 때문에 한국의 해움랩스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대기업에서도 전부, 글로벌 기업에서 전부 통할 수 있는 소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세계적 기업이 될 때는 이런 좋은 기업은 국민들이 이렇게 애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좀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